윌리엄을 풀어줘.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. 한양으로 데려가봤자 이양인이라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. 나도 풀어주려 했다. 그런데 그놈이 거절을 했어. 버진과 함께 갈 수 없다면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하더군. 멍청한 놈. 너, 제사장의 기지에 광군들과 함께 올 수도 있었다. 그런데 무모하게 혼자 왔어. 어째서 그랬지? 그 아이 때문이었겠지. 그 무슨 소리냐? 네 연심을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 마라. 훤히 다 보이니까. 윌리엄이 잘못되면 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. 봐서 좋을 거 하나 얻을 건 게 네 속만 더 타들어갈 뿐이라. 그래도 마지막인데 다시 못 보면 어떡할까? 그간 일 몬딱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험해. 이양인도 귀양다리 여사도 처음부터 다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험해. 알아들은? 어머, 나는 그렇게는 안 되우다. 이 속에서 이 속 안에서 다 기억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?
가지나. 보내 접소. 마지막 인사는 허게 해야 될 거 아니라. 나리, 살펴가십시오. 잘 지내게나.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한양으로 연통을 주게. 놓아주거라. 나으리, 임금님 뭐라고 해도 일년 꼭 살려주소. 나으리는 잘 알지 않을까? 일리암 좋은 사람인 거 나으리는 잘 아니까네. 감히 천출 잡녀 따위가 어디서 감히 주상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? 물러나거라. 걱정하지 마. 나 다 괜찮으니까. 나 여기 와서 어신을 만나서 행복했으니까. 어지! 어지!
헛맴으로 못해 가고 있다고 하는지. 헛바람만 잔뜩 들어서 눈만 마주치면 일타령.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. 맴이 계속 더 아파지는디 내가 어떡하겠을까. 맴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후회가 적은 법이나네. 그에게 던지면 멈춰 내가 세상 명을 기억돼. 기형다리가 사라졌단 말이 무슨 말인가. 또 죽은 사람은 누구고. 내가 널 보내준다 했을 때 떠났으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. 난 이대로 죽을 순 없어. 나!